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가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님. 네. 사퇴 안 하십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해 보시죠. 네, 현재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가 맡은 바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분위기 봐가면서 국무총리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오만 방자한 기본이 안 된 국민을 태하는 그런 국민을 대하는 그런 속마음이 본인의 발언으로 흘러나오는 바람에 국무총리는 좀 물 건너간 것 같고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을 나가는 쪽으로 혹시 내부 교통 정리가 됐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여당 의원과 우리 국민 158명의 목숨을 놓고 기회라며 나처럼 국회의원이 되라며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요? 정훈 전 총리 오전에 질의했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건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네네라고 대답을 하셨죠. 속기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우리가 널리 그리고 함께 지니고 살아가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사라는 것이 입신양명의 기회가 아니라는 것은 그 상식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사는 세상의 상식은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의 상식도 그러할 것입니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거의 60% 가까운 국민들께서 장관이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 국민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라고 응답했다고 보십니까? 한번 성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계속 성찰 중입니다. 지금까지 성찰한 결과로서 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성찰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장관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방금처럼 장관의 비겁한 태도 또 뻔뻔한 말 바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바꾼 적 대통령은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경찰만을 겨냥해서 화를 냅니다. 법적 책임을 명확히 가리자고 하죠. 그러자 그동안 경찰에 대한 지휘 책임을 강조했던 행안부 장관은 느닷없이 경찰국 신설을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도 법적 책임도 없다고 발뺌을 하죠. 대통령과 장관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법적으로만 책임 없으면 되잖아 라는 국민 기만 작전을 짜기라도 한 것 같아요. 장관님, 경찰 관련 말 바꾸기에 왜 이토록 사력을 다하십니까? 혹시 모를 법정에서 있을 없습니다.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손을 쓰고 있습니까? 책임 회피한 적도 없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줍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속지 않습니다. 국민을 속인 적 국민들께서 한 번도 없습니다. 이상민 당신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국민께서는 장관을 실질적으로 파면한 셈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대답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드렸던 질문 똑같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 및 책임이 있습니까? 지휘 권한은 있으나 그 지휘 권한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사할 방법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행사를 하려면 지난번에는 없다고 조직과, 하지 않았습니까? 조직과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왜 답이 달라졌습니까? 그러면서 말 바꾸기 안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의원님이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 것이고 제가 그때도 조직과 인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장관님? 의원님께서도 그 조직이나 인원이 없으면 의정활동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는 지휘 권한 및 책임 없다면서요. 상황적인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법적 책임도 없다면서요. 조직과 인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건 언론에서 너무 비판을 받고 논리적으로 잘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바꾸기로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경찰국 신설을 이유로 본인은 경찰을 지휘할 수 없고 법적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전혀 본질이 뭐냐면
장관님 들으세요. 본질은 장관의 비겁한 말바꾸기고 이로 인한 자승자박입니다. 왜 자승자박인지 보여드릴게요. 장관의 이런 구질구질한 말바꾸기를 지적하기도 정말 지칠 지경이긴 합니다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7월 14일입니다. 언론 인터뷰였죠. 전반적인 수사 지위는 받는다. 예컨대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 또는 경찰 고위직 관련 사건이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수사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왜냐하면 수사는 전형적인 행정행위고 독립적인 행정행위는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7월 18일입니다.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느냐라고 기자가 묻습니다. 평상시에 수사지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도 중대한 사안 수사지휘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죠. 장관님, 이태원 참사는 어떻습니까? 중대한 사안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수사지휘를 할 것입니까? 그 수사지휘라는 것의 의미를 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당연히 수사지휘를 할 그 거냐고 의미도 물었어요. 모르시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비난을 하시면 안 yes, 돼요. Yes, no 퀘스천이에요. 질문 형태 이해 좀 하시죠. 모든 질문을 yes, no로만 답할 수는 없죠. 다시 여쭐게요. 수사지휘 하실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사지휘는 그런 수사지휘가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경찰국 신설이 8월 2일에 되죠. 8월 3일 인터뷰입니다. 치안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행안부 장관에게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제처가 치안 업무 지휘 감독 통제 업무도 행안부 장관이 권한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줬다라고 장관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외에도 장관이 직접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 및 책임을 강조한 말들이 많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에 따라서 많은 언론들이 장관의 말바꾸기 지적을 하죠. 그런데 지금 장관은 그런 적이 없다고 혼자서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요. 이렇게 많은 언론,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들께서 장관의 말바꾸기 지적하는데 전혀 그런 적이 없다면 계속해서 말바꾸고 책임을 회피를 합니다. 장관만 똑똑하고 국민들은 바보입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지난 6월 27일 경찰국 신설 관련해서 정부조직법 제34조를 근거로 행안부 장관의 치안 업무 책임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이 사무관장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바로 명백하게 나타난다. 그 말씀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장관이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는 명백히 않습니다.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태원 참사는 물론이거니와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지난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 이후에 장관의 어처구니없는 답변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 및 책임이 있는지 서면으로 물었습니다.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경찰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까? 왜 묻지도 않은 경찰국을 이유로 지휘 권한이 없다고 합니까? 내용은 기존에 하던 경찰국 관련 변명을 또다시 늘어놓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저기 빨간색으로 막 스친 부분 봐주세요. 질의 내용에도 없던 이태원 참사를 이태원 사고라고 예시를 들어요. 사과하는 척 신용하고 앞에서는 뒤에서는 계속해서 국민을 기만을 하죠. 책임 회피를 위한 논리를 짜고 장관의 구업 뒷수습을 하는 곳이 행안부가 아닙니다.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노력과 정성 아니요. 반의 반, 반의 반의 반만으로도 재난관리를 했다면 이태원 참사가 왜 발생했겠습니까? 현장에 있던 경찰은 한 명이라도 살리지 못해 죄송하다. 또 소방관은 단 한순간도 걸은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장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고위공직자는 나 혼자 좀 살아보고자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부끄럽습니까, 장관님? 의원님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부끄럽습니까? 장관님, 부끄럽습니까?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관님, 인간의 감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1차 감정이 있고 2차 감정이 있습니다. 1차 감정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생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주어지는 감정들입니다. 예를 들면 두려움 같은 것이죠. 인간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다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살아남을 수 없겠죠. 2차 감정이 있습니다. 공감,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감정들입니다. 이런 감정들은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감정들은 어떻게 생기느냐? 부모로부터 배우고요. 적절한 상황에서 사회적인 인터랙션을 통해서 길러지는 겁니다. 장관님이 부끄러움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그동안 보고 배우지 못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의원님, 지난주 예결위 회의에서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 따른 사퇴 의사를 묻자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가 급선무라고 하죠. 그러나 이상민 장관이 장관 자리에 있는 한 사고 수습이나 재발 방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누구도 자기 재판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원 아시죠? 지금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막으려면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청 자잘못을 따져야 하는데 최종 컨트롤타워는 당연히 행안부 장관입니다. 더구나 장관이 직접 입으로 말했듯이 장관은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장관이 장관을 수사할 겁니까? 감찰권과 징계권이 없어서 경찰 지휘를 할 수 없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시죠. 장관의 이러한 비겁하고 비루한 주장을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경찰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이 쥐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쥔 행안부를 경찰 특수본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결과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 검찰의 수사든 국정조사든 모두 제대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아픔을 겪는 국민들께서 하나 될 수 있는 동력으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이 장관으로 있는 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이상민 장관은 사퇴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경찰이나 그 수사 능력을 그렇게 너무 얕잡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예결위 질의 때 법적 책임을 묻자 당연히 없다라고 굉장히 빨리 답변하셨어요. 지금도 그 생각 유효하십니까? 본인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그건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왜 없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 이후에 대해서만 장관님, 제가 관장하는 장관님, 겁니다. 장관님, 본인의 직함과 소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부처에 누구십니까? 모르세요? 모르세요? 본인의 직함과 소속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재난안전법은 어느 부처 소관의 법률입니까?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재난안전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법의 기본 이념 무엇입니까?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동법 제6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자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민 안전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서 말씀하시는 법적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가 명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장관님 판사셨죠? 법적 책임이라는 것이 장관님 판사셨죠? 행정적 책임도 있고 형사적 책임도 있고 또 정치적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책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상민 장관님? 무슨 말, 안 들리세요? 말씀하시는지 이상민 장관님?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에 맞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장관님? 안 들리세요? 들리세요? 장관님? 안 들리세요? 그냥 말씀하십시오. 들리세요?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판사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법령 위반이라는 뜻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아까 슬라이드 말씀드린 보여주세요. 대로 올해 7월 선고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공무원의 법령 위반은 단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국가가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않았다면 형식적인 의미의 법령이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법령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왜냐?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본래적 사명이기 때문이죠.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볼 때 행안부 장관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당연하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 판결은, 아직 행안부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조차 없었고 저 판결은 법리 제가 검토 정확히 역시 모르겠지만 진행 중인데 민사 위원장님. 판결 같습니다. 질의 도중에는 얘기 네. 들으시죠. 알겠습니다. 시간 빼주시겠습니까? 네. 아직 행안부에는 제대로 된 수사조차 없었고 법리 검토 역시 진행 중인데 주무부처의 장관이라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 셀프 판결을 내립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법적 책임은 당연히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참 뻔뻔합니다. 자기 합리화에 그렇게 유능하신 만큼 재난관리 업무에도 유능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렇죠? 본인의 직업은 판사가 아니라 장관입니다. 본인의 소속은 법원이 아니라 행정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장관이라는 직책이 무슨 일을 하는 자리인지, 공무원의 법령 위반이란 무엇인지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라고 언론에 인터뷰했고 또다시 뭐라고 하셨냐면 인터뷰라고 얘기 안 해서 사적인 발언이라고 했죠. 인터뷰인 걸 모르고 편안하게 말씀하셨다면 더욱더 진심이겠습니다. 총리부터 대통령실 수석들, 주무부처 장관까지 하나같이 참사로 인한 상처에 소금 뿌리고 다닙니다. 이 정도면 윤석열 정부 사람들이 정말 다들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서울 수도 한복판에서 사람이 사람한테 깔려서 158명이 숨졌습니다. 어떻게 폼나게라는 말이 나옵니까? 장관으로서 예방을 좀 폼나게 하시고 대응을 좀 폼나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장관님께서 사표의 폼생폼사를 논하는 동안 일선 경찰, 소방관은 정신적 압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인파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용산 전 정보계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일선 현장부터 일단 다 때려잡는 특수본의 꼬리 자르기 수사의 패단이죠. 경찰 내부망에는 책임은 안 지고 권한만 누리는 이상민 장관 같은 윗선을 향한 불만에 들껐습니다.
소방노조 역시 재난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고발에 나섰습니다. 행안부의 책임이 장관 스스로 폭락을 수사받으실 생각 없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전체적인 그 문장 전체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의 답변 그리고 태도를 보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 참 이기적이고 비겁하다 비호하고 초라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오늘 대한민국에는 마치시죠? 대통령도 없고 행안부 장관도 없고 윤석열 검사의 비유를 받는 이상민 판사만 있을 뿐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철기 간사님. 네, 말씀하시죠.